누가 가사를 써오기로 했는데 네. 그날 녹음을 해야 돼요. 꼭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작사가가 가사를 그날 못 썼던 거예요. 다음 주인 줄 알고 뭐 그런 상황에서 가면서 제가 쓴 거예요. 차 안에서 작곡가한테 마무리 해갖고 보여줬더니 이게 뭐 가사냐고 혼났어요. 그러니까 발라드에 여보세요 나야 막 이런 것들이 그때는 좀 이해가 안 갔었나 봐요. 그러면서 이게 뭔 발라드 가사를 이렇게 하냐고 일단 불러나 보라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작곡가가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작곡가를 혼냈죠. 무명 배우 시절이었던 1995년 가수에도 도전했지만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1997년 그때 또다시가 대히트를 치며 이후 발매하는 곡마다 1위를 차지하고 시상식도 휩쓸었는데요. 심지어 최근 몇 년간 낸 신곡들은 발표하자마자 음원, 음반 차트 1위를 차지. 아이돌 춘추 전국 시대에 26년 차 중견 가수의 저력을 당당하게 보여주었습니다. 정말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좀 이랬을 법한 가사말들을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게 많은 대중들한테 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나. 장정희 노래는 정말 웬만한 남자가 부를 수 없어요. 그거를 첫 곡부터 20곡까지 정말 열심히 그게 되게 하는 게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. 남자 가수로서는 드물게 3옥타브를 넘나들며 고음을 자랑하는 창정 씨의 노래들. 그래서 많은 이들의 도전 의식을 부르고 중독성도 강하지만 정작 콘서트를 할 때는 본인이 애를 먹기도 한답니다. 수백 수천 번 오른 무대지만 매번 새롭습니다. 오늘 최근 5년간 탑 20위 곡을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. 근데 100위 안에 가장 많은 곡을 보유하신 그런 분입니다. 여전히 히트곡을 내는 현역으로 가수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을 받는 가수지만 앨범을 내기 전까지는 늘 수많은 고뇌를 한다는데요. 앨범 내고 노래 부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인데 아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요. 그리고 반응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게 확인이 되면 아 다음 앨범을 또 한 번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.